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손가락이 자주 붓습니다. 종종 있던 일이었는데 요즘 몇 달간은 아침마다 너무 퉁퉁 부어 있고 손가락 끝이 아프고 저리고 한 달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접는 게 힘든데 특히 양쪽 손 중간 손가락은 특히 뻣뻣해서 접어지지 않고 아프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일하다가 손가락 중간 부분에 뼈들이 욱신거려서 주물러야 되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증상을 봤을 때는 저희 병원 정형외과 진료나 류마티스 내과 진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별히 손가락을 다치지 않았는데도 붓고 손가락 통증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질환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환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환자분의 증상, 통증에 대한 진찰과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장님 진단 하에 치료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